어, 친구들 힘이 너무 세요. 일로 와봐. 나 너도 반과 미호가 좀 뗀뗀한 상태예요. 과거를 둘이 서로 이제 알게 되는 신이 앞에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침식이요. 오, 형 엄청 잘한다. 아니, 그래, 형 잘한다. 형, 이쪽 눈이, 오른쪽 눈이 좀 더 유연한데. 그, 나는 이 사랑하는 위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말하기도 하고 눈도 안 보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왔던 것도 좀 톤이 약간 넣고 비슷하게 갈 상관은 없는 것 같아. 애들 눈을 안 보냐고. 죄송합니다. 됐지? 그렇게 하라고. 보다가? 그런 것까지 할까요? 이것까지 할까요? 원래 나는 사람 싸움 보는 거니까 아, 그래도 들어가고 오케이 정도. 애들 팀 나올 때 막 옷을 골랐어요. 근데 약간 조금의 편안함도 있고 산 속에 있거든요. 그 할망집이 그래서 그런 느낌 플러스해서 요한스럽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원정이구나, 미호가 씨. 운동하다 말지. 너는 반가워서 오는 거야? 마음이 운동을 해. 마음이. 어디 가요? 학교. 마음의 상태가. 학교거든요? 엄마 갔다 올게요. 아, 표정이 갑자기 이거랬는데. 엄마 갔다 올게요. 엄마 가라고 올게요. 좀만 있어요. 천천히 해. 너무 불쌍한데? 정경기 작가가 너무 속당한 그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 저기에서 이제 점프를 이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호의 정신세계는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정상란 같은 게 있는 상태야. 내가 못 구했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너의 마음속 아니야.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앞으로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슬아니 나 때문에 죽고. 얘네로 해결을 좀 해놓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너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너무 많으면 올라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게 잡아라고 이제 지금 정신으로 있는 애들한테 치고 나가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예 해결되지 못하고 여기를 버리고 간 느낌일까 봐.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하면 풀린 거에서 빠져나온 걸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걸로 해서 해주시면. 네, 눌리는 건판이 없는데요? 왜? 진짜 나쁜 사람. 아우 씨. 아무 말 다 하는 느낌. 조금 아래를 보셔야 돼요, 일부러. 근데 얘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거니까 되게 평온한 척하지만 티를 안 내야 되니까, 지금 속여야 되니까. 천천히 엄유를 직접 죽이는 게 더 빠르고 간단하지 않아? 쓸데없는 말을 다. 신나네.
여기는 분탄의 아지트입니다. 삼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 보여야 돼요. 수장이 이만해요. 한 요만하지 않았다? 벌써 깜짝 놀라고? 이렇게 크다고? 네. 강심장을 가지셨군요. 아니, 같이 죽이려고. 같이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되면 진짜 심장 먹히고. 연기는 때리려고. 그거 빼면 먹어야 돼. 예스, 컴온! 아이 좋아. 아이 신선해.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버스 해야 되나요? 페퍼 한 번. 너희들 생은 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군탄이 노숙자분들 학살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놈은 어떻게 지워? 죽여주세요. 죽여갖고 올게. 간다. 그래서 영화학교. 아 좀 쫓아내지 마. 아 좀 데려가요 좀. 걸로 나가고 싶다. 아니 걸로 나갈 거라 인형 붙지 말라고. 개야. 지금 산 속에서 5G도 터지지 않는 산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운해주세요.